제로그램 세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로그램 PCT-UL2 PCT-UL2 무슨 뜻입니까? 인부장 제로그램사의 PCT-UL2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요. 자막으로 나갈 겁니다. 굉장히 가벼운 무게 압축백, 이거 침낭에나 제공되는 이 압축백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텐트 백에 들어있고요. 굉장히 소형 패킹이 가능하다. 성인 남자 손 하나 정도의 패킹으로 커버 가능하다. 손 하나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좀 보태서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팩과 홀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지만 이제 따로 패킹을 해야 좀 편하다는 점. 개봉을 한번 해볼까요? 자, 됐습니다. 압축백이 되게 얇지만 견고하고 짱짱해요. 찢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세게 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잡으신 제로그램 믿습니다. 굉장히 짱짱합니다. 됐고요. 한번 피칭을 위해서. 빨리 먹어야 되기 때문에 한 명이 더 붙었습니다. 배고픔의 대명사. 피칭은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나 보겠습니다. 팩다운을 하지 않아도 되는 텐트고요. 자리방 텐트 원테이크 방식이에요. 홀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하나밖에 없고요. Y자요. Y자요. 이런 식으로 요 삼각형 홀 슬립에 하나가 다. 제로그램은 어디 폴을 사용하죠? 네, DAC네요. 역시 우주 최강 헤니록스의 역시 폴은 DAC. 우주 최강 헤니록스사의 DAC 폴입니다. 자, 조립을 하나씩 하나씩 해주고 있고요. 자, 조립은 완성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놈은 한번 폴을 장착하겠습니다. 이렇게 관절 방식으로 이렇게 껴넣는 방식. 락은 걸리지 않지만 잘 그렇다 잘 빠지지 않아요. 끼면 돼, 그냥. 예, 끼면 됩니다. 돼, 이런 거는. 자, DAC 폴이기 때문에 믿고 갑니다. 벌써 각이 잡혀버리네요. 기본적으로 이게 뭐냐,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라 이거지. 왜냐면 문이 좁은 개구멍이 돼요. 이게 거꾸로 친 거예요 우리가. 개구멍이 되면 안 되잖아. 자, 카트. 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래서 어디가 문이다. 네, 폴 이렇게 펴보시면은 이렇게. 자, 임시로 펴보겠습니다. 펴보면은 문, 미안합니다. 펴보면은 좁고 넓고 개구멍처럼 개처럼 다닐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그러면은 여기가 입구란 말이죠. 여기가 입구입니다. 보시면 간단해요, 간단해. 그리고 색깔도 다르게 돼 있어. 요거 껴 끼고 껴. 반말 하실 건가요, 존댓말 하실 건가요? 아, 껴주세요. 껴 끼고 그러니까 이제 또 껴. 이제 기본각은 다 잡혀 있고 크루선 옆에 체결해 주면 됩니다. 걸어주면 됩니다. 걸어주는 방식이라 이너 텐트를 체결 중입니다. 위쪽에 보시면은 이게 거는 방식.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된 거였다. 걸 수가 없었죠 방금은. 이렇게 해서 끼워줘. 간단해. 거침없이. 그냥 막 끼는 거예요. 굉장히 빠릅니다. 이 텐트가 이렇게 치다가 부셔주면 안 되잖아. 그래야 제가 또 강도 테스트. 뭐 이 정도면 다 친 겁니다, 이게. 다 쳤나요? 네. 속이 훤하게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메쉬예요. 여름에도 쓸 수 있습니다. 통기성이 굉장히 좋죠. 이대로 자도 되나요? 이대로 자도 상관없습니다. 좀 춥겠지만. 네. 요새같이 미세먼지 하루 종일 먹고. 그것도 문이 졌죠. 체결하면 턱. 당겨주고. 당겨. 이런 식으로 기본 각까지는 나오는데 왜 오늘따라 이렇게 위로 솟아 보이는 걸까요? 기분 탓입니까? 오늘따라 굉장히 위로 솟아 보이는데 앞에 당겨주면 돼. 네네. 뭔가 느낌이 약간 안 맞는 느낌이 드는데 안쪽에 또 체결하는 찍찍이가 있어요. 찍찍이가. 찍찍이가. 발로 막 대충 쑤셔 박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 내 것도 그렇게 안 되니까. 이게 팩도 아시죠? 저보다 다 잘 하실 것 같은데. 일자로 박으면 안 돼요. 비스듬히 박으면 안 빠지지. 아, 확실히 2피짜리라서 헬리녹스 1피짜리보다는 커 보입니다. 굉장히 예쁜 텐트. 텐풍이 잘 나오는 텐트. 안에 나중에 랜턴을 켜놓으면은 일단 야간샷 들어갑니다. 햄빛이 아름다운 텐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브랜드고 일단 제로그램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아, 그나? 저기 엉덩이인가요? 허리인가요? 텐트를 열심히 찍고 있었는데 갑자기 허리 라인이 공개됐습니다. 벤틸레이션이 저렌사 벤틸레이션은 세워서 이렇게 해서 결로를 예방하겠죠. 삼각형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결로를 예방하는 데 쓰이는 건가요? 꿈꾸멍이죠? 제 텐트지만 저게 저렇게 된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어우, 오늘처럼 각이 제대로 잡힌 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원래 더 오늘 굉장히 땅땅해. 일단 평지기도 하고. 아니, 원래 텐트가 이게 제로그램 게 좋아요. 일단 가격대가 아주 좋습니다. 가격이 얼마죠? 40만원 가량에 샀던 것 같습니다. 네, 40만원 가량에. UL이라는 게 울트라라이트인가요? 가벼운 텐트고, 이건 전실이 약간 조그맣게 있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개방하면은 안에 네. 있죠? 전실은 조그맣게 있어요. 여기가 전실입니다. 네, 여기만 전실인데. 이 공간이 전실인데. 전실이 있고 없고. 보통 백패킹 할 때 가방을 놓는다거나 할 때 주로 쓰이는 장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전실이 애매해, 너무. 작던가, 크던가. 아, 단점부터 말해버려야 돼요. 아, 장점을 먼저 말해주시겠습니다. 김 감독님, 저기 이 텐트 누가 추천하시죠? 다시 한번 마셔주시고요. 김준영 씨가 저에게 추천을 해서 사게 된 텐트인데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는다고 지금 뭐 번복을 하고 있습니다. 번복이라기보다는 그 가격대에 이만한 텐트가 있을까? 아, 텐트는 가볍습니다. 가볍고 네. 아무래도 속이 메시다 보니까 이제 여름에도 같이 사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단점! 단점? 뒤쪽이 너무 죽어요. 만약 잡는다. 이쪽에 머리를 놓고 잔다고 생각을 하면은 너무 적지 않나. 그렇다고 반대쪽이 넓은데 공간 활용도가 좀 아쉽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실제로 잡은 입장에서도 이쪽이 너무 낮아서 약간 폐소공포증이 있다면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반대쪽으로 머리를 놓고 자야 되는데 신발 냄새가 나니까. 이게 또 두 명 가방 놓기에는 또 좀 좁은 것 같고. 이 텐트는 2P입니다. 2P. 2P용 텐트 이름이죠. 우리 이거 V하신 건가요? 아, 어느 정도의 실내 공간 활용도가 나오는지 한번 입실하시겠습니다. 와, 네. 180이 넘는 임준석 회원도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게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확실히 2피라 가지고 공간이 많이 넓네요. 많이 넓어요. 네. 가격 대비 구매 의향. 첫 텐트로는 괜찮은데, 뭐 기본적인 텐트가 있다면 구매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첫 텐트로도 안 사요. 솔직히 제 첫 텐트를 저 같으면 입장에서 번복을 하고 있습니다. 제로그램사가 가성비로 좋지만 뭐 같은 회사에 HR텐을 사는 게 더 좋지 않나. 왜냐면 이런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다 죽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다 떠 있으니까 지금 나름 잘 친 건데도 떠 있는데 이 겨울에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플라이가 작다. 플라이가 약간 작은 느낌. 이게 첫 텐트 사시는 분들은 꼭 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첫 텐트는 화려한 색상보다는 검정이나 흰색을 많이 이제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MSI, 엘릭서 같은 제품들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 느낌인데 저는
첫 텐트로도 그렇게 추천은 안 합니다. HR 텐이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자의 그 총평은 어떠신지? 네. 시간을 되돌린다면 저는 사지 않습니다. 아, 사지 않습니다. 저희 벌써부터 요 친구가 더 괜찮아 보여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 텐트를 그 셀럽한 그 이유가 그 사진. 아, 저는 사진을 좋아하기 때문에 템풍을 위해서 구매했지만 템풍이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나중에 야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템풍이 그렇게 좋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UL이면은 백패킹 하는 분들이 많이 사용할 텐데 이런 죽는 공간들이 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이건 리뷰야 뭐야 이게. 자, 아무쪼록 텐트에 대한 평이 끝났으니 우리는 이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자존심이에요. 제로그램이 그래도 반티에도 다 입고 있겠고. 아, 40만원 때라 좋습니다.